속보입니다. 11월 7일 월요일 입동, 즉 겨울로 들어선 이후 최근 후지산 인근에 미세먼지 발생이 급증하고 있고 하루 10회 이상의 미세한 지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후지산 기슭에 자리한 호수물의 양도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후지산 가구쪼의 수위가 근래에 갑자기 많이 낮아져서 걸어서 호수 한가운데로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물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11월 1일에는 후지산과 30km가량 떨어진 일본의 하코네 화산에서 폭발이 발생하여 긴급 대피 지시가 발생하였고 다행히 긴급 대피 지시는 곧 해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하코네 화산엔 이 하루 150회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동, 즉 겨울로 들어선 이후 왜 갑자기 후지산, 규슈 사쿠라지마, 스와노세지마 화산, 그리고 오가사와라 제도의 니시노시마 화산, 후지산 지척에 있는 하코네 화산까지 폭발을 하고 있을까요? 후지산, 백두산, 올해 1월에 발생한 남태평양 통가의 해저화산 대폭발까지 모두 겨울에 발생을 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후지산을 살펴보자면 1707년 12월 16일 겨울에 일본 후지산이 대폭발을 하였습니다. 이를 호에이 대분화라고도 부릅니다. 후지산 대폭발은 1707년 12월 16일 겨울에 발생하여 이듬해인 1708년 1월 초까지 대규모 분화를 하였습니다. 또한 946년에 대폭발을 일으킨 백두산 역시 겨울에 대폭발을 하였으며 백두산의 화산재가 강한 북서풍을 타고 동쪽에 있는 일본 홋카이도까지 넘어갈 정도였습니다. 2022년 올해 1월 14일 역시 이번에도 겨울에 오세아니아 통가 인근에서 해저 화산이 대폭발을 하였습니다. 약 1만 킬로 떨어진 미국 알래스카에서도 화산 폭발음이 들릴 정도였습니다. 화산재와 화산가스기 등은 19.2km 높이까지 치솟았고 거대한 폭발로 섬은 두 개로 분할됐으며 해저 케이블이 손상이 되어서 통신이 마비가 되는 상황도 일어났습니다. 화산에 의해 발생한 쓰나미는 일본 등 태평양 인접 국가들에게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화산 폭발력을 나타내는 지수인 화산 분출 지수 VI도 4에서 6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VI가 6 이상이면 화산 폭발로 인해 분출된 화산재와 가스가 햇빛을 차단할 수 있어 지구 기온을 떨어뜨리는 기후 변화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후지산의 겨울 대폭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최근 후지산 지하에 암맥, 그러니까 지층이나 암석에 갈라진 틈에 마그마가 들어가 굳은 것이 많이 생긴 점이 후지산에서 일어난 가장 최근의 분화인 1707년 호웨이 대분화 때와 유사하다는 경고 또한 있었습니다. 이 암맥으로 인해 후지산 지하에 300여 년간 분출되지 못한 채 누적이 된 마그마와 가스가 마치 풍선처럼 팽창한 상태로 보이며 지진 등에 의한 지각 변동으로 암맥에 틈이 생기면 마그마가 분출될 수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707년 후지산 대폭발, 즉 호웨이 대분화 이전에도
1703년과 1707년 규모 8의 지진이 잇따랐고 그 충격으로 암맥에 틈이 생긴 것이 발단이 돼 눌려있던 마그마가 산 중턱에서 폭발적으로 분출을 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 볼 때에는 작년과 올해 이 발생했던 후쿠시마의 규모 7 이상의 7.3과 7.4가 있었죠. 이 강진들만으로는 후지산이 대폭발을 일으킬 수는 없다고 보여지지만 최근 이 전문가들이 계속하여 경고를 하고 있듯이 이 정말로 얼마 전 일본 정부 산하 검토회에서 발표했던 대로 정말 치시마 해구, 쿠릴 해구를 말합니다. 에서 규모 9.3과 일본 해구에서 규모 9.1의 강진이 발생을 하거나 최근 갑자기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최근 갑자기 전문가들이 계속해가지고 이 난카이 트러프 지진 발생을 하고 있는 그 경고대로 난카이 트러프 거대 지진이 정말 발생한다면 올 겨울 후지산에 대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